내달 1일부터 적용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 시행 방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 방역의료분과의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브리핑 시각은 오전 11시입니다. 발표될 최종안에는 거리 두기 방역 완화 조치 세부 내용과 미접촉장 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백신 패스 적용 대상 등 초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 25일에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일상 회복은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